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은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 영상입니다. 실은 지금 최근에 계속 공부합시다 영상을 찍느라고 이책 리뷰를 조금 미뤘었는데 이제 더 늦어지기 전에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이 수용 전념 치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을 끌어안는 것, 기꺼이 경험하는 것,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해오던 그런 판단이라든지 뭐 통제 이런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일단 멈추고 내가 여기서 경험하는 이런 모든 그런 고통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감정과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에서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는 그 경험한 그대로 더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약간의 시각적인 상상이 필요하는데요. 여기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감정들을 들여다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많은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이나 감정 그 자체에 이렇게 퐁당 빠져 있으면은 어떤 나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라는 바다에서 빠져나와서 좀더 높은 차원, 그러니까 하늘의 위 위치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다보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고통스러워하거나 슬퍼하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의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박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렇게 관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방식을 이런 새로운 방식을 좀 정착시키거나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떠올릴 때 당연히 머릿속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생각이 가득 찬 상태를 노란색 선글라스를 낀 상태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노란 선글라스를 얼굴에서 이렇게 벗어서 떨어뜨려 놓아야지 그제야 어찌하여 온통 세상이 노랗게 보였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노란 안경을 써서 그랬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 노란 안경을 이렇게 쓰는 것은 굉장히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노란 안경을 쓰게 되는 그 경로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이렇게 노란 이 선글라스를 벗는 과정을 좀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해서 인지적 탈융합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탈융합 기법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 특히 고통 이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던 그 고통이라는 그 생각과 그 감정에서 사로잡히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더 폭넓고 훨씬 유연한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탈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라는 경험 외에는 어떻게 터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과정을 단계별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세부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의 시작부터 이 생각들이 또 어떻게 내 머릿속을 이렇게 오고 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그 여정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부터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타인지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뭐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설정해 놓은 이렇게 규칙이 되어버린 어떤 그런 자동화가 되어버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진실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각을 하지 못한 채그 속에 빠져서 계속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내 마음의 기차,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내 마음의 기차에 탄 어떤 무력한 어떤 그런 희생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연습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자기 개념화 혹은 이제 개념화된 자기라고 부르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리는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 굉장히 주관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 참는 사람이고 화를 잘 내지 못하며 굉장히 그런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주의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제 마음이 정의를 내린 이렇게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또 나를 판단지어 버리는 것을 이제 자기 개념화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정의 내린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사람의 전체에 대한 진실을 결코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정의
정의 내렸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아닐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자신에 대해서 정의 내렸던 이 모든 자기 개념화로부터 탈융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담자가 이 수용 전념 치료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내 마음이나 생각이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자기 평가나 이런 정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탈융합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이 내 생각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굉장히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이 문장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오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영역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방금 이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단순한 차원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가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그 데카르트의 명언도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그렇게 아주 좀 단순한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수용 전념 치료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세 가지 자기 인식의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념화된 자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속적인 어떤 자각 과정으로서의 자기 인식 하는 그런 자기인식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관찰하는 자기가 있습니다. 개념화된 자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 이런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이런 언어적으로 스스로 내 마음이 정의 내린 나이고 또 지속적인 자각 과정으로서의 자기인식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념화된 자기보다는 좀 더 자신의 경험을 현재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아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나는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어떠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식의 어떤 인지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이런 경험을 내가 현재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건강한 심리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자기 인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개인마다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영역에 속하는 자기 인식이죠. 근데 마지막인 관찰하는 자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용 전념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낯선 영역의 자기 인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관찰하는 자기의 영역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우리가 먼저 말했던 이 두 가지 방식의 어떤 자기 인식 개념에 비해서 개척되지 않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이렇게 개발이 덜 된 이 관찰하는 자기의 접촉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면 현실의 어떤 이런 감각뿐 아니라 아주 커다란 어떤 그런 의식의 차원에서 그런 의식의 위치에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로 내 생각이 내가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수용 전념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답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해하기에 뭔가 부족하다면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은 모든 것이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말을 이제 했었는데요. 이 말은 당신이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로서 인식했던 영역의 나, 그러니까 개념화된 자기 혹은 그런 그 지속적인 자각 과정으로서의 자기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인식했던 어떤 그런 자기 인식 영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이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로 인식했던 영역의 어떤 그 나에 대한 자기 인식 영역,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영역이죠. 개념화된 자기, 그러니까 나는 무엇무엇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는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자각 과정으로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나는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혹은 뭐 이런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지각하는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좀 더 유연한 그런 자기인식 방법 말고 평소에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렇게 자신의 어떤 존재로서 인지하지 못했던 자기인식의 영역 수용 전념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관찰하는 자기
이 관찰하는 자기로서 자기를 나를 인식할 수 있다면 이 상태를 나는 모든 것이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탈융합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해서 책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고통이라는 감정이나 어떤 이런 생각들은 벗어나려고 애를 쓸수록 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감정이나 생각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거나 통제하려고 하거나 해결하려던 어떤 그런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스탑하고 오히려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수용 전념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들여다본다라는 의미를 이제 탈융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탈융합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수용전념 치료에서는 마음챙김을 활용합니다.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순간순간 그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이제 이 마음챙김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챙김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그 연습을 통해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 또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것으로 이제 습득을 하면서 오늘 다루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이 이 책의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요. 이렇게 마음 챙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고통을 개념화된 자기가 아닌 관찰하는 자기로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이후의 가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